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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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돈 많이 버시고. 네. 자, 이번에 신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집값은 계속 뛰고 있다. 그러나 강북도 더불어 뛰지만 지방시장은 많이 침체됐다는 뉴스를 저희가 많이 읽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연도에 얘기했듯이 집을 가지려면 고 교수님이 특히 많이 하셨습니다. 똘똘한 놈으로 갈아타라. 그렇죠. 네.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강남의 집값은 정말 안 떨어지고 있죠. 더불어 또 오르고 있고 실세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사실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안전한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조금 눈을 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베트남을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뛰는 집값 보유세 인상카드 내밀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은 보유세 내는데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해외 부동산이 보유세를 내고 있고 어디까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밝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해외 부동산이 요즘에 좀 뜨고 있는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요새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그리고 그 사드 사태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핵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미국은 뭐 전통적으로 계속 해외 부동산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그 외국인들이 소유를 굉장히 편하게 하게 됨으로써 한국분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가셔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고 세미나도 많고 실제로 또 해외 그 부동산 투어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진성 대표님은 그 어렵다는 미국에서조차도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인중개사가 그럼 거기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적인 건가요? 아니면?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시험을 패스해서 그 지역만 이제 중개라고 하게 돼 있고요.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너무 땅이 넓어서 50개 주의 그 각 그 주에서 공인한 중개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각 주에 그 등록된 변호사들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중개사 같은 경우 각 주에 이제 등록이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중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중개사 다른 부분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한테만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영주권자신가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인가요? 네. 한국에 지금 검은 머리 네. 외국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로 그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세금 정책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금 정책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해외 시장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시점인가 아니면 과거부터 그런 일들이 좀 빈번했었나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뭐 한국 분들이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 그 저희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굉장히 그 시장이 핫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 이제 베트남이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핫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그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그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하면서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됐었고요. 동남아는 이제 그 여파로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그 가격들이 폭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전입니다. 그 10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서서히 회복이 되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1년, 12년 이후에 거의 이제 회복 상태로 돌아섰고요.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4, 15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 2017년에는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럼 가격보다도 지금 회계 투자율이 더 높아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15년 전에는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공산주의지만 이제 캄보디아 쪽, 싱가포르 뭐 이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개개인의 주택이라든가 한국에서 흔히 부르는 아파트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콘도 이제 그런 맞지. 개념의 한 채 두 채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발 대지 토지 개발 쪽에 어떤 시행사 쪽에 어떤 펀드 쪽 이런 쪽에 이제 투자들을 해서 속된 표현을 이제 물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던 맞습니다. 걸로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개발 쪽 펀드 쪽보다 이제 개개인 물건지별로 가는 그렇게 패턴이 조금 한 10년 동안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저기 김재성 중개사님,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처가 주로 나라별로 하면 어떠죠? 또는 도시별로?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미국은 예전부터 부동산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그 움직이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뉴욕, 그리고 LA, 그리고 하와이. 네. 이 정도가 가장 지금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입니다. 이제 LA는 뭐 LA 그 다운타운을 비롯해서 그 LA에서 이제 그 뭐 반경 60km 이내. 거기 뭐 범 LA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2007년에 그 조기 교육을 많이 가셨어요. 그 조기 교육 붐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거기에 집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이 알려지고 뭐 연예인을 비롯해서 이제 뭐 강남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주 가시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고요. 뉴욕은 뭐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하와이 같은 경우는 재벌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홍나이 여사도 하와이에 땅을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벌들 총수 나이 드시면 전부 다 하와이에 가서 사시는 게 왜 그러냐면 날씨가 따뜻하고 뭐 또 골프들 치시기 좋으시고 또 한국에서 비교적 미국 쪽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니까 하와이 쪽을 많이 이제 하셔서 미국 쪽은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시고 계시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트남. 베트남이 이제 왜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면 2015년에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법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소유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에는 합법적으로만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으로 오는 사람도 베트남에 있는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도 50년 플러스 알파 50년 최초에 50년 보유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뭐 한 번 더 연장하니까 100년까지도 보유할 수 있게끔 바뀌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가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 쪽에 이제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실제로 개발 사업은 거의 뭐 기회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기회 부동산이라고 그렇죠. 실제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회주의가는요 토지 공개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민간 단체는 이제 개발로 해서 소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가 안 되는데 토지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가 아니라 이제 콘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법이 특별해서 내국인이 가지신 그런 콘도는 사실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외국인 거로만 거래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콘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콘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되는데 막상 가서 보면 뭐 사고 싶은 충동이 땡깁니다. 왜냐하면 강가에 있고요. 최신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시면 해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신축의 조망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수익률은 이제 뭐 만약 임대 외국인들이 또 이제 많이 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또 살게 되면 말씀하실 때 조망권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사는데 지금 보통 수익률이 보통 5에서 6%. 그럼 2억 5천 정도면 자기 돈으로 순수 자본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건가요? 법상으로는 대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뭐 70%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대출을 하게 되면 현지화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현금으로 그 정도는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베트남 같은 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을 활용을 해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상관없이 70%까지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돈 한 50%. 네네. 그리고 은행 돈 한 50% 정도에서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해외 부동산을 돌아본 계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세금 부분하고 연관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미국은 그냥 보유세를 걷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걷어야 된다. 선진국들은 다 걷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걷어야 된다는데 그 보유세를 걷는 동기가 다른 세금이 없어서이기도 예.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세금 정책과 미국의 세금 정책, 해외 또 부동산의 세금 정책이 무엇이 다른지 그 부분을 먼저 짚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그 요새 뭐 논란이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뭐 처음에 이제 DTI 나오고 DSR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보유세에서 보유세가 이제 정가의 보도 같이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정가의 보도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왜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융자를 많이 빌리시면 보유세가 올라가면 당장 매달 내야 될 돈이 더 늘어나니까 부담이 되시니까 그건 굉장히 어떤 정가의 보도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강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보유세 얼마 올린다고 금액이 뭐 1년에 뭐 해봐야 몇백만 원 오르는데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돌아가게끔 조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취득세 등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4% 4.5% 취득세 등록세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예, 미국은 아예 취득세 등록세가 없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중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살 때는. 살 때요? 네. 예, 타시는 분만 중개 수수료가 되니까 시스템 돼 있으니까 그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개 수수료가 이제 한국은 보통 뭐 0.5%인데 미국 6%거든요. 매도자도요? 매도자. 결국에는 우리 취득세하고 저 중개 수수료하고 합친 거하고 미국에 있는 그 없는 거 제로 플러스 저 지금 말씀하신 그 중개 수수료 합치면은 비슷한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미국은 논리가 뭐냐면 매도자만 낸다는 거죠. 매도자만 매수자는 안 내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뭐 전혀 부담 없이 주택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래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중개 수수료를 이제 매도자가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택을 사서 내가 이득을 봤으면 팔 때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 벌어서 팔면 그만큼 또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구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보유세인데 이제 흔히 이제 미국에서는 보유세가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퍼티 택스라서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재산세라는 게 하나 있는데 재산세는 각 주별로 다른데 0.5%에서 2%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매입가 기준이에요. 매입가 기준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0만 불에 사신 분은 1%를 잡으면 1,000불을 내시는 거고요. 1년에. 그렇죠. 100만 불에 사시면 1년에 10,000불을 내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20년 동안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10만 불에 사셨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1,000불씩 20년 동안 계속 내시는 거고요. 이분은 집을 뭐 5년 전에 100만 불에 사셨어요. 이분은 10,000 불을 5년 동안 계속 내신 거죠. 같은 동네 붙어 있는 집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을 오래 보유하신 분은 재산세도 낮아요. 근데 적게 보유하셨지만 가격이 비싸게 사신 분은 재산세를 막 내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분은 이제 그 집에 대한 어떤 재산이 많다는 거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시지가나 이런 게 없고 말 그대로 매입 금액에서 7,000 불만 공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죠.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부동산 쪽에 그 조세 시스템이 심플한 게 우선은 뭐 살 때는 전혀 없게끔 해서 거래를 많이 일으키고 팔 때는 이득이 생긴 만큼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하니까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장기주택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혜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국은 좀 다 좋은 부분이 있고요. 베트남 얘기를 좀 드리면 베트남은 뭐 취득세 등록세가 공식적으로 0.5에서 2%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 매물 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로 내가 얼마 될지 모르고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아예 없고요. 베트남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기겠죠. 지금은 없게 돼 있고. 아무래도 외국 투자를 지금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 보유세라는 게 어디에다 중점을 둘 거냐. 결국은 제 생각에는 따라가는 게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시지가 있고 상승세 가격을 반영을 안 하고 올라간 가격을 반영하니까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내기 바쁠 뿐 그런 거죠. 있을 것 같아요. 어거지로 팔아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 만약에 보유세를 뭐 인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네. 취득세 등록세 없애야죠. 아유, 그래서 거래 비중을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서 네. 뭐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그런 없애는 기조로 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네. 조금 줄이는 취득세를 네. 생색은 내야 되니까 속된 말로 생색은 내야 되니까 네. 조금 줄이고 보유세 네.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투자 시장에서 장인 이제 너무 화랑이 되면은 거래를 유도를 해야 되고 아니 저 거래를 좀 막아야 되고 그쵸. 불황이 되면은 또 거래를 좀 유발시켜야 되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항상 그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가 거래세를 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주식시장도 불황이 네. 되면 그쵸. 저 거래세를 낮춰주고 호황 되면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카드보다는 네. 박근혜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3년 말까지 네. 양도세 면제하니까 네. 또 그때 네. 막 네. 네. 약간 다른 거죠. 국민성 네.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네. 2013년 8월 달에 우리 한 2014년부터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네. 주택시장이. 네. 그런데 2013년 8월 달에 취득세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구간세율로 네. 낮아졌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이 주택시장을 조절을 하는 거로서는 거래세를 손대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보유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강화했다가 한 저 주택시장이 의외로 또 불황으로 간다. 네. 이러면 또 보유세를 낮출 거냐 그렇죠. 그러면 보유세가 꼭 필요하고 필요하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좀 되게 신중해야 된다. 그거는 네. 대한민국 내에서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뉴타운 만들고 그럼 재산세를 뉴타운 없애고 똑같은 거죠. 재산세와 보유세하고 또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보유세는 이제 한 번 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게 이제 미국은 재산세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네. 한국은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라는 종부세가 종부세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뭐냐면 시스템 자체를 한 번을 딱 만들어 놓으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지금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어떤 게 바뀌었냐면 법인세를 인하시켰어요. 네. 법인세를 뭐 35에서 네. 21로 인하시키고 네. 그다음에 세율 구간도 21 단위세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는 거죠. 부동산 쪽으로 보면 굉장히 또 부동산 환황이 되는 그런 장점이 네.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그 부동산 정책을 움직이는 조세를 움직이는 거는 네. 세금을 손을 대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법인세. 뭐 개인 소득세.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고용 창출. 네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네. 금리를 갖고 부동산 경기를 조정을 하는데 저희 나라는 그게 아니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있는 어떤 세대. 네네. 세제를 조정을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어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법인세 내리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경제 활성화 그렇죠. 정책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세금을 많이 걷는 부분은 어떤 정책에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보일세 네. 걷는 게 부동산 쪽은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쪽은 시장 자체에 맡겨야 되는데 네. 한국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자체를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공약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올려서 뭐 잡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를 돌리는 거고 또 하나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출신이 이제 그쪽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또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자체가 거시적으로 경기 화랑 쪽을 통해서 네. 부동산 경기를 계속 잡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게 되면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 지금 보내주신 자료 중에 요즘에 이제 상속세 네. 또 증여세 부분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 부분이 미리 이제 신고하면 좀 할인 혜택도 주는데 그것도 줄이고 지금 또 미리 신고하는 것도 네. 없이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만약에 집을 투자를 하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보다는 아이들 유학 보내면서 따라가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 이제 집을 사줘 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월세가 좀 센 편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집을 사줘야 될 경우, 우리나라처럼 증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5천만 원만까지만 세금이 공제되는 부분인지, 그네 나라 집을 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그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한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상속세 그 공제액이 다릅니다. 면제 한도액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5억이고요. 개인으로 따졌을 때. 미국은 54만 9천 불이니까 우리나라도 60억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뭐 집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계산을 하면 한국에 계신 분은 잠깐만요. 예. 54만 불이면 아 549만 불 죄송합니다. 아, 549만 불. 네. 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네. 10억짜리 집을 만약에 이제 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상속을 한다고 치면 저희 나라는 5억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미국은 일단 상속세가 없어요. 왜냐면 10억이니까 뭐 549만 불이 60억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60억이다. 그러면 저희는 55억, 차액 55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미국은 상속세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겠는 게 뭐냐면 상속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있을 때 상속세가 없어질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게 조지 부시 때 상속세가 없었어요. 상속세가 없었고 네네. 다시 오바마 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상속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미국에 계신 분하고 한국에 계신 분하고 굉장히 어떤 세금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네. 저기 지금 잠깐 안 보이시는 동안 우리 고성 출연하셨던 아, 예. 아, 예. 알라딘의 램프님 오셨을까? 예. 선생님이 오셔서 램프님 네. 의자를 좀 조용하게 네. 좀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알라딘 오교 교수님 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리얼 프로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중간에 껴도 어쩔 수 없이 다 나가는 다시 안 합니다. 우리는 네. 했던 네. 얘기 또 안 합니다. 그리고 저기 좀 이런 거 나올 때는 좀 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희 카메라맨님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뭐 네. 나와 있는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세율인데 이제 상속세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면제가 549만 불까지 면제고요. 549만 불을 넘었을 때 만 불 넘으면 18% 세율이에요. 그리고 100만 불이 넘으면 40% 세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상속하신 분이 649만 불을 상속을 하셨으면 549만 불은 면제고요. 100만 불에 대해 40%니까 40만 불만 상속세 내는 거죠. 4억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뭐 이게 70억 정도 되면 70억이면 5억을 공제하고 65억에 대해 세금을 내니까 뭐 계산해 보면 한 30억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여세예요. 우리나라는 뭐 토탈 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1년에 14,000불을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딴 나라가 태어나서 얘한테 14,000불을 증여를 하면 부모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30세, 40세까지 계속 증여를 하면 한 40만 불까지 증여가 아무런 세금 안 내고 낼 수 있는 거죠. 아, 매년 가능한 거예요? 매년 14,000불씩.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애가 외국에 있게 된다, 네. 그럼 꼭 굳이 한국에 안 사주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갖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또 내는 게. 네, 이제 그게 이제 네. 중요한 건데 뭐냐면, 네. 이건 이제 미국 사람 기준이고요. 미국 제도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혹시 뒤에 그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네. 그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네 다음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요 점 네.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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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미국에만 내냐 한국에 내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뒤를 볼 때는 우리가 외국인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상속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한국에 계셔요. 근데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에 사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상속하시는 분은 한국에 사세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법에 따르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만약에 근데 상속하시는 분은 미국에 계시고 아버님이 미국에 계시고 아드님이 한국에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상속한 물건이 그러니까 건물이 만약에 한국에 있다고 치면 미국하고 한국에 두 개 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 물건 자체가 미국에 있으면 네. 한국에는 상속세를 안 내고 미국에만 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속세는 상속 받으시는 분이 세금이 내시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내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분한테 세금이 그분이 상속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데스 텍스라고 그러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내린 텍스.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상속 받는 분이 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못 내고 어차피 상속 받으신 분이 그분 대신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에만 네. 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아버님이 뭐 한국에 계시고 자녀분이 미국에 계시면 네. 한국에 물건이 있으면 한국에 내시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하고 한국에 내세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냐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중과세 협정이 돼서 네. 일단 한국에 냈던 미국에 냈던 서로 다시 정리를 하죠. 정산을 해서 뭐 추가되는 부분만 더 내시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아버님이 미국에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자녀분은 한국에 사시고 네. 미국에 이제 뭐 집이나 뭘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서 돌아가신 상속을 하시면 한국 상속세는 적용이 안 되고 미국 상속세만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지나요? 조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녀분이 상속을 받았다 해서 그분한테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상속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시스템. 근데 뭐 주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마 외에는 들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네. 과거에 그랬는데요. 네. 2006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 투자 한도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당하게 자기 돈인 것만 증명되고 네. 뭐 주택을 구입하면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부모 돈인 경우. 네, 그거는 이제 문제. 그러니까 부모 돈인 경우라도 네. 부모님이 세금도 안 내시고 부모님으로 뭐 투자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투자를 안 하시고 그거를 뭐 자녀분 이름으로 사려면 그건 한국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좋은 거는 부모님 이름으로 가셔서 네. 말씀드린 부모님이 뭐 영주권을 받으시고 시민권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상속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시면 몇 년이라는 기한은 없나요? 보통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네. 걸리고요. 네. 시민권을 받는 거는 이제 영주권 받으시면 5년이 걸리시니까 뭐 그리고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뭐 영주권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거는 제 생각에 영주권 받고 나서 1년 후에 만약에 들어가셨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미국에 이제 말 그대로 영주권을 영어로 이제 레지던셜 카드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주자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가게 되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국외 이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외 거주자로 되는 거니까 그치. 전혀 문제될 건 없죠. 아, 세금을 안 내려면 이 방법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소액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얘기가 네. 나왔는데, 미국 쪽 가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예, 네. 조금 어렵고, 네. 금액대가 그래도 조금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은 네. 돼야.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투자 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뭐냐면, 그 자산가들, 네. 자산가들은 그런 이제 플랜을 미리미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 뉴스에 뭐 나오잖아요. 하와이에 뭐 콘도를 뭐 누구집 재벌집 뭐 손자가 가졌더라. 이런 부분이 사실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미리미리 이제 증여나 네.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미리 소액 투자를 하거나 개인 투자를 하면은 네. 개인이 이제 모든 걸 분석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 시장이 고도화되면은 간접 투자 시장이 그렇죠. 기관이 대신해주는 그러면 개인은 소액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이제 펀드나 리츠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경열 교수님 알라딘님 좀 늦게 오셨는데 예. 질문하시고 싶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아, 계속 이제 보면서 좀 할 건데 네. 아까 그 중에 하나 네. 즉 그 세금부터 들었으니까 네. 아까 8번면 있잖아요. 그거에서 네.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네네. 지금 이게 상속세 세율이 네.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누진세입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그 금액이 넘어가면 그 금액이 넘어가면은 그 해당 세율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누진세율? 이거는 이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를 들면 550만 불이면 18%만 내는 거고요. 만약에 551만 불이면 18% 내고 그다음 넘는 게 20%가 가는 거죠. 그 누진세 체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세율하고 같은데요. 예, 네, 똑같죠. 네. 네. 그렇지만 공세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네네.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전체 0.1%예요. 그래서 흔히 아까 예, 네,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리치 택스라고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0.1%만 상속세를 내는데 트럼프는 네.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해당되니까. 상속세 낼 때는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0.1%니까. 0.1%인데 네. 상위. 우리나라 0.1%가 아니라 100%의 국민들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집값인 아, 국민들. 뭐 거의 저희.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페인이 과거에 식민지로 했던 나라들은 거의 상속세가 없어요. 멕시코나 뭐 이런 중남미 쪽에 상속세가 없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도 상속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속세라는 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데 네. 외국은 뭐 상속세라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뭐 세금을 소득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아까 우리 시골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뭐 리츠나 펀드 쪽에 소액으로도 가능한 날이 이제 지금도 하고 계신 지금, 거고 네, 지금 많이 하고 저 네. 펀드들이 좀 많이 나 투자 나가는 펀드들이 지금 저희 나라가 1년에 펀드로 나가는 돈이 한 6조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이제 근데 펀드가 느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 시장의 수익형으로 해서 부동산 펀드로 재미를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미국도 마치 미국이 이제 제일 펀드가 많고 그 다음에 유럽의 뭐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쪽이 많이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니까 펀드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들이 지금 계속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 수익형 부동산에 펀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매년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에서의 소액 단위의 투자라 한다면 하나로 얼마 정도 다니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인으로 말씀하시죠. 개인 쪽으로요? 펀드 쪽은 뭐 제가 알기로 제한이 없어요. 뭐 천만 원이 백만 원이 상관없고요. 개인 같은 경우 개인이 투자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베트남은 아까 이제 3억 정도. 그리고 베트남 펀드는 재미가 없어요. 수익이 없고 거의 지금 뭐 아파트니까 이거는 없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통 얘기들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부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티어 1, 티어 2라고 하는데 티어 1은 이제 뉴욕이나 LA나 이런 대도시고요. 티어 2는 이제 오스틴이라는 적은 동네인데 티어 1은 보통 5 내지 6%밖에 안 돼요. 수익이. 근데 티어 2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 예. 펀드 수익률이 10% 정도 나니까 요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텍사스 쪽에 있는 티어 2 지역들을 네. 많이 펀드들을 많이 조성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하나 또 궁금한 게 그 우리나라도 세금 쪽도 예. 저가 우리는 그 국세도 있지만 지방세도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도 세금도 그렇겠지만 또 각종 예. 법규 규제도 그렇고 예. 조금 거기는 지방 자치세가 더 발달해서 주도 많은데 예. 주 단위별로 뭔가 그런 것도 다를 수 있어서 일반이 펀드 투자할 때는 모르겠지만 개별 투자할 때는 상당히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굉장히 심플해요. 일단 거래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각 주별로 다른데 보통 0.5에서 2% 사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세금 낼 건 아무것도 없고요. 주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보유세는 지방세거든요. 여기도 재산세가 이제 지방세인데 그 지역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데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LA 인근은 다 1%예요. 1%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개발세라는 게 있어요. 신도시를 개발하면 기본 재산세 1%에다가 그 지역에 들어간 돈을 뭐 22년간 세금을 내게끔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멜로루즈 택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한 0.5%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LA 근처의 신도시에 내가 이제 집을 샀다. 근데 분명히 들을 때 1%라고 들었는데 거기 1.5%다. 그러면 네. 뭐냐면 1%에다가 멜로루즈 택스 0.5%가 들어간 거죠. 그 멜로루즈 택스를 어디에 쓰이냐면 신도시를 말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 시설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부담하시는 거죠. 그게 보통 22년에서 23년. 그 지나면 다시 1%, 그건 없어지고 1%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우리하고는 다른 제도고요. 나머지는 뭐 한국하고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진짜로 쓰입니까? 네. 아니, 그거는 왜냐면 그 측정을 할 때 그거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네. 시에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도로도 끌어와야 되고 뭐 상하수도 끌어와야 되고 학교도 쳐야 되고 그 들어가는 금액으로 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함부로 못하는 게 만약에 하면은 이제 보통 주민 발의를 해요. 네. 잘못됐다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이제 그걸 지켜줄 수밖에 없네요. 대한민국도 발의는 합니다. 네. 안 돼서 그렇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네.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2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에는 뭐 해외 부동산 시장 궁금한 것도 우리 김지선 대표님하고도 뭐 세미나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평창의 자본사 때문에 당분간은 또 얼굴 보기 네. 힘드실 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궁금한 거는 저희가 연락을 취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고승철 교수님이나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상담 접수를 하시거나 또 이제 세미나 접수를 하신다면 오늘 2시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보는 시간이 됐는데 충분하게 충족되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40분 정도 지금 흘렀거든요. 우리 김수성 대표님이 그래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말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예. 예. 그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인터넷 정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인터넷에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인터넷에 올리시는 분은 대부분이 잘 돼서 올리시는 분보다 안 돼서 올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어떤 한쪽에 편향된 정보, 어떤 생각을 갖고 해외 투자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외 투자는 성공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이제 투자의 방법에서 환칙이나 이런 부분 편법으로 많이 하시는데 편법은 처음에는 편하세요. 편하신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는 그 제한이 없거든요. 네. 내가 뭐 해외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외 부동산 시장을 돌아본 계기가 우리나라 보유세 실행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집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것입니다. 뭐 언제 집 사면 될까요? 사실 뭐 4월 4일 대책이 발행되기 시행되기 전에 좀 집값은 한번 떨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 약간 빗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안 사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또 대성통곡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하실 분들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02-316-0000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똘똘한 눈 가면 가면 맞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으니까 네. 좀 미안한 마음에 오늘 해외 부동산이니까 저도 한 가지 제가 옛날 경험 짧게 하나 얘기하고 끝내볼까요? 네. 네. 제가 과거에 그 공장을 해외에 네. 만들겠다고 해서 컨설팅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주변에 공단 지역이었는데 네. 자카르타 이제 외곽 지역에 신도시급이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상상하면서 부지 한 군데를 봐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현장 답사할 때 바로 뭘 봤냐면 해당 부지 바로 옆에 부지에 공장을 지은 지 한 2년 됐는데 놀리고 있는 공장을 네. 봤어요. 그 네. 이제 그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인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네. 사태를 맞이했던 케이스인데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못 느꼈던 네. 문제점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전기를 배급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지은 지 2년이 되도록 전기를 아직 할당을 못 받아서 공장의 기계가 낡아가고 있고 막 그런 네.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한국에 있던 상식만으로 해외 투자가 꼭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지역에 어떤 법적 제한도 여러 가지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법적 제한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더 많이 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이 네. 아니라 현지에서도 좀 체크할 것도 있고 그런 게 많다라는 거 네. 한번 얘기를 저는 중국에 저희 아들이 이제 유학을 보내서 알지만 그때 당시에 거의 90% 대출해 줬어요. 2000년대 네. 초반에. 근데 그때 2억에도 안 팔렸던 것들이 지금 9억, 10억씩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시장도 우리나라처럼 오르려면 굉장히 많이 네.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집값이 떨어졌다가 그때 이제 산 사람들이 좀 올랐다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계속 오를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경제가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해외 부동산 시장도 돈은 반드시 제가 보게 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네. 내가 돈이 좀 남아둔다라든가 꼭 아이들을 자녀를 위하여 본다든가 거기에 직장이 있는 부분들은 상담을 요하셔서 안전하게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